오늘도 치열하고 치사한 암호화폐 시장에 관련된 소식을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자, 딱 지금 현재 보시면은 눈에 들어오는 거 바로 달러 인덱스 지수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높은 고점을 찍고 104.8포인트였었던가요? 그 정도를 찍고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미국 달러 인덱스 지수, 그리고 미국 증시 역시 하락은 하고 있지만은 그 하락세가 약간은 수그러드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물론 오늘 떨어졌는데요. 계속해서 회복을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미국 증시. 자, 한편 오늘 미국 증시 중에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었던 것은 스냅챗이었었다라고 하네요. 한때 장중 30% 하락세를 보여줬었던 스냅챗.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나스닥 관련 주들, 조만간에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자, 한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한때 28,000달러 선까지 밀렸었다가 미국 증시의 반등과 함께 29,400달러 선까지 밀고 올라온 상황입니다. 일단은 일정 범위 밖으로는 나가지 않고 있는 비트코인입니다. 미국 증시, 그리고 달러 인덱스 지수 약세와 함께 이번 주에는 정말로 한번 기지개를 켤수 있을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는 본격적인 소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 벤처 캐피탈의 창업자인 프레드 윌슨은 이야기합니다. 경기 침체는 2023년 말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 개인적으로다가 봤을 때 우리는 이미 경기 침체에 빠졌거나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데 사용되는 긴축적 통화 공급 및 높은 기준 금리로 인한 경기 침체로 향하고 있다라고 본다. 이 주기가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시장은 이미 조정을 맞았고 기술주는 경기 침체로 볼 피해 대부분을 이미 다 봤다고 생각한다. 즉, 기술주가 바닥에 다다라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언제 시작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80년대 나스닥 차트를 봐봐라. 경제 불황 막바지까지도 저조한 퍼포먼스를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과연 지금이 바닥에 가깝다라고 볼수 있을까요? 아직 모르죠. 긴축이 시작되고, 그리고 연준이 어디까지 금리를 올리느냐에 따라가지고 바닥이 결정되게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은 지금이 바닥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장투를 생각하시면서 살살살살살살 분할 매수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전 세계 유명 억만장자 중에 한 명이자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잇의 레이 달리오. 그는 최근 CNBC의 한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연준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현금과 주식이 모두 쓰레기가 되고 있다. 우리의 투자 환경은 이미 1970년대와 같이 변해버렸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 지난 11년간 큰 성과를 보여주면서 당당하게 포트폴리오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다. 그리고 나도 비트코인을 아직 보유하고 있다. 라고 인터뷰에서 밝혔다라고 합니다. 자, 레이 달리오, 비트코인 가지야. 자, 그리고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 최근에 비트코인의 법적 지위를 부여한 데 이어서 암호화폐 및 비트코인 투자 허브를 출범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자세한 사항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그들은 디지털 은행 설립, 비트코인을 통한 토지 매매 촉진, 암호화폐 지갑을 개발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중 암호화폐 지갑 같은 경우는 당연히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활용되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다음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지불 서비스 제공 업체 중에 하나인 스트라이프가 그들의 고객들, 즉전 세계에서 스트라이프 서비스를 사용하는 상점들 있죠. 이 상점들로 하여금 그 지불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를 지원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비트코인으로 거래 대금을 받는다. 비트코인 가지야. 이어서는 재작년 그리고 작년부터 떠오르는 미국의 경제 분석가인 린 알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기를 나이지리아, 이디오피아, 세네갈, 토고, 베네수엘라,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전해주기를 해당 국가의 국민들은 비트코인을 통해서 권위주의적인 은행의 컨트롤이나 그들의 저금을 갉아먹는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고 있다라고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서방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쓸모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 즉, 비트코인의 진가는 어려운 나라들 사이에서 벌써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겠죠. 자, 서방 국가들은 아직까지 그 위기의식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린 알드는 바로 어제 제가 전해드린 소식, 이 스트라이크의 CEO와 함께
노르웨이 정부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데 함께 참여하기도 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약자의 편에 서고 있는 비트코인. 여기에 이어서 최근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의 의장은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은 이 법정 화폐처럼 무에서 지속적으로 창조해낼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인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게까지 큰 설득력을 얻고 있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사람들이 슬슬 알아채고 있죠. 법정 화폐들은 중앙은행들이 원하는 대로, 국가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찍어낼 수 있지만은 비트코인은 그 수량이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마음껏 찍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지들이 원하는 사람들한테 퍼주죠. 막 금융구제도 지 멋대로 하고 그러면서 그 빚은 고스란히 시민들이 얻게 되는 아주 좋지 않은 시스템. 자, 그러자 각국의 중앙은행 총재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암호화폐는 실제 돈이 아니라고 하면서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들을 욕하고 나섰다라고 합니다. 자, 물론 암호화폐 시장 속에서 사기 프로젝트들도 많고 개그지 같은 놈들도 많긴 합니다만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튼실하게 계속해서 펀더멘탈을 다지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IMF 총재도 마찬가지로 암호화폐는 자산이지만은 화폐는 될 수가 없다. 어떤 화폐든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은 암호화폐의 경우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님들한테 책임져 달라고 한적한 번도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망했었고 망해가는 법정 화폐들 보면은 누가 책임 한 명이라도 진적 있습니까? 안 졌죠. 결국 시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 넘기면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도 않는 개소리 옆집 뽀삐에게나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음으로 해서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명품, 그 중에 발렌시아가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받는다라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이어서는 최근에 계속해서 암울한 소식만 나왔었던 비트코인 동향 및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크립토코언트의 쭈경 대표가 이야기를 합니다. 오래된 고래들이 다음 강세장을 위한 동면에 들어갔다. 그들은 거시적인 위험에 관심이 없으며 지금까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보통은 반감기 기간에 움직임을 멈췄지만은 지난해에는 일부 비트코인을 기관 투자자들에게 팔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불장은 끝났고 다음 상승장을 기다리기 위해서 축적 기간에 들어섰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이번 축적 기간은 언제까지 이어지게 될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잠시 돌아보는 암호화폐들의 성적. 고점 대비 지금까지 비트코인은 61% 하락, 이더리움 64%, BNB는 67%, XRP 82% 등등 이제 상위 3개 코인들을 제외하고는 이제 많은 암호화폐들이 크게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개코인 같은 경우도 90%, 또 다른 개코인도 89%, 안타까운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이 여기서 더 떨어진다. 그러면은 알트코인들은 더 작살나는 상황이 오게 될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래봐야겠는데. 자, 비트코인 센티멘트에서 이야기하기를 지금 수준에서 이제 몇주 정도 와리가리를 한 다음에 상승 가능성이 있다. 자, 비트코인 역사를 비춰봤을 때 비트코인에 대한 대중적 분위기,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침체됐을 때 오히려 가격 상승 가능성이 커져 왔었던 일들이 있었다.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하락했을 때, 과거 4차례 사례 중에 3번 가격이 상승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명심해야 될 것은 다음 주부터 긴축이 시작될 것인가? 그것을 일단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비트파이낙스의 고래들, 롱을 계속해서 쌓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롱 포지션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 이 드라마적인 쇼스 퀴즈 나오게 될수 있을 것인가? 매크로 CRG 분석가는 이야기하기를, 자, 미국 증시가 크게 떨어졌었고,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가격을 떨어뜨리려는 세력들이 암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저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데 그치고야 말았다. 그와 동시에 많은 숏 포지션이 쌓이고 있는데, 제대로 된숏 스퀴즈가 나오게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내비쳤었고요. 잠시 비트코인은 구간 반복 기능을 켜놓고 왔다리 갔다리를 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개다리 춤을 추고 있는 비트코인,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될때큰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위로 갈 것이냐, 아래로 갈 것이냐, 개인적으로는 위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심리 상태를 봐도 그렇고, 반등 나올 때가 되긴 했는데 말이죠.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 약쟁이 분석가.
오늘도 시원하게 약 한번 빨고 시작하자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이 추세를 테스트했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희망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전체 센티멘트 같은 경우는 좋지 않죠. 발키리의 리서치 책임자, 비트코인이 22,000에서 23,80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분석 많이 나왔기 때문에 놀랍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델리티의 비트코인 펀드 같은 경우도 그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가 수그러드는 것을 알수 있었다라고 하네요. 앞으로 뭔가 큰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이러한 심리 상태는 지속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기타 소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이지리아 정부가 이야기합니다. 알고 알고 알고랜드상에서 자국 내 모든 IP 상용화 플랫폼을 개발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알고랜드 관련된 큰 호재가 나왔었고요. 자, 아프리카는 에이다가 먹는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알고랜드의 손을 들어줬다. 다음으로 해서는 크립토닷컴이 유명 축구 클럽이죠. 세리에A의 스폰서십을 지원하고 있는데 세리에A에서 고맙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질리카가 자체 개발 FPS 총싸움 게임의 티저를 공개했습니다. 잠깐 퀄리티를 살펴본다면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배경음악이 있어가지고 소리는 껐습니다. 보시면은 허공에 총질을 하고 있는 질리카 용병. 이대로 우크라이나까지 가가지고 이 전쟁을 좀 끝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헛소리를 한번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는 미국의 군수업체인 록히드 마틴이 파일코인과의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이걸 100% 신뢰할 수 있을까?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이 파트너십을 통해가지고 우주에서 블록체인 노드 호스팅을 탐색하겠다라고 밝힌 것인데요. 자, 록히드 마틴 같은 경우 이제 미국에서 다시 한번 군수 쪽에 자금을 출자하게 되면서 탄력을 받고 있는 회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쟁을 양분 삼아 가지고 성장하고 있는 회사인 것 같은데요. 자, 아무튼 파일코인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정말이라면 엄청나게 큰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코인 가격대를 봐서는 뭐 그렇게까지 크게 반응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지켜봐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파일코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제 채널에 누가 답글을 달고 있죠. 아무래도 이 AI 보신 것 같은데요. 적당해, 임마. 듣고 있냐? 마지막으로는 이더리움 관련된 차트 분석입니다. 올해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트레이더 SG 분석가는 이더리움의 지속적인 하락을 점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구간을 따지면서 내려오게 될 것이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더리움, 이 8월까지 해가지고 좀 기술적인 업그레이드가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가격적인 탄력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정보들이 도움이 좀 되셨다? 그러면 계속해서 토마토 맛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영상 재생시켜주기, 좋아요 눌러주기 부탁을 꼭꼭꼭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